SNS 톡톡 순서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뽑은 대구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집에서 즐기는 대구 랜선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K컬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복 정장과 소아암을 이겨낸 최연소 우주 비행사까지 한 주간 SNS 화제 소식들을 이항원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이벤트에 참여한 약 8,000명에게 가고 싶은 대구 여행지를 물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으로는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수성못이 꼽혔고요. 팔공산도 식후경, 입맛을 당기는 음식은 동인동 찜갈비가, 또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앞산 카페 거리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앞산 전망대와 안지랑 곱창골목도 대구 여행 코스에서 빠질 수 없죠. 누리꾼들은 구석구석 의미 있는 곳들이네요. 수성못은 매일 봐도 지겹지가 않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고리 모양을 한 가죽 재킷과 전통 자수가 새겨진 슈트. 익숙한 듯 낯선 이 의상들은 한복으로 만든 정장입니다. 한복은 불편하고 고루하다는 편견을 깬 한복 정장은 BTS, 지코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입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알류 스타들의 무대 의상으로도 화제가 되면서 아름다운 한복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새롭게 재해석된 한복이 K컬처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아암을 이겨내고 최연소 우주 비행사가 된 여성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병원에서 의료 보조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올해 말 추진되는 첫 민간인 우주 비행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종양치료 후 의족을 해서 걸음은 불편하지만 우주선을 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최연소 우주비행사가 된 그녀는 신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주여행의 문이 열리게 됐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녀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SNS톡톡 이양원이었습니다.